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공식 언급했습니다. 북한 핵이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했는데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외교 안보 라인부터 소통에 나서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취임 후에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가운데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사흘째 브리핑룸에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준비한 답변을 펼쳐 있습니다. We will adopt a new strategy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That approach will begin with a thorough policy review of the state of play in North Korea in close consultation with South Korea. 사키 대변인은 북핵이 국제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구체적 방식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과의 협의를 통한 상향식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핵 개발을 방치했다고 비난받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도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에 대한 양자 협상보다는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진행됐던 6자회담 또는 러시아와 일본을 제외한 4자회담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를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보좌할 미국의 한반도 라인에는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와 성 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정박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등 지안파 등이 대거 기용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 채택을 예고한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의 핵심 축이라면서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의 안보 수장들은 정상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도 전화 통화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점검 사태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요구해놓고 한미 양측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문제 삼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특히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미국의 새 한반도 정책, 도쿄올림픽, 그리고 전시작전권 환수입니다. 이 군사훈련 문제도
그런 심각한 그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런 해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북 정책 엇박자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에 남북관계의 복원 그리고 하반기 중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인도주의 협력이라든가 또 개별 방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남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제재에 굴하지 않아 효과가 미미했다며 제재 문제를 한번 짚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도적 협력이라든가 관광 등 이런 문제를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다 구조적인 핵심 대북 제재를 푸는 문제에 평양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협력 제안은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병 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가장 큰 변수로는 코로나19 상황을 꼽았습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에 대해서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에 방점을 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온도차를 보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나 한미동맹 현안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쿠웨이트 대사들이었던 북한 외교관이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는 39호 실장의 사위로 알려지면서 탈북 배경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양 김공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 뒤로 한 남성이 바짝 따라붙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받아 적습니다. 김 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총책임자였던 전일춘입니다. 전일춘의 사위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가족을 데리고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류 전 대사대리가 40대 초반이고 평양외대를 졸업했으며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북 제재로 재외 공간의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로서 차마 자식에게 노예와 같은 삶을 물려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계속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이런 외교관들이 외화를 벌 수 있는 무기, 마약, 각종 밀수출 등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외화 조달이 어려워지고 또 평양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탈북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의 창 제작진은 탈북 경위 등을 묻기 위해 류 전 대사대리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등 북한 외교관의 잇따른 탈북이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첫 공식 입장 그리고 한미 공조 움직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네, 남북, 북미 간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떤 접근법을 가져야 할까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백악관이 북핵을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한미 동맹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그 접근법, 대북 접근법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되십니까?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두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내놔야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북한이 어떠한 목표 지점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국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해석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미국이 어떠한 방식을 결정하느냐보다는 2021년 초반 북한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북한이 미국과 진정한 비핵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미 당국 간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개최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접근법을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떠한 제안을 함으로써 그것을 북한과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 쉽진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피해 때문에 전혀 외부와의 교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제안을 북한과 미국 양쪽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2018년 초반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촉진했던 상황을 본다면 북한이 다시 한번 대외관계에 나설 만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협상 결렬,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이 대외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명분, 예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북한에게 제시하고 북한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미국과의 교류에도 나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장님,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뭐 연기하는 쪽으로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대북 제재 완화 얘기까지 거론을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국방부는 이 훈련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정부와 그 바이든 행정부 간에 어떤 이견이 생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갈등으로 번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인식 그리고 한미의 연합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도 이제 지휘소 훈련뿐만 아니라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훈련이 축소 혹은 연기될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기류를 파악을 하고 실제로 미국이 훈련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축소했을 경우 북한이 실제로 협상에 진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미국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좀 달라진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책임질 미국 국무부에 한국을 잘 아는 지한파들이 대거 기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바이든 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이미 우리와 많은 교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책적 입장을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인사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는 만큼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또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기화된 협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우리 정부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보다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정엽 센터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초특급 방역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도 요즘 병원이나 학교, 기업소 등에서 원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대면 서비스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총련 의사 김만유가 평양에 설립한 김만유 병원. 의료진이 환자가 아닌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원격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에 있는 의료진과 의료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하고 지방 주민들이 평양을 오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그래서 병원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먼 거리 의료 봉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환자가 평양 상급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 공유가 가능해진 겁니다. 먼거리 의료봉사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하자면 우리 매개 보건일꾼들의 노력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쌓은 경험들을 먼거리 의료봉사를 통해서 지방병원들에 제때 알려줘 의료봉사의 질을 다 같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생산 혁신을 목표로 근로자들이 대학 졸업자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을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천여 곳의 공장과 기업소들이 근로자들에게 전민학습체계라는 원격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 종업원의 이 절반 이상이 원격 교육 체계 망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세기술의 창조자, 창의관 명수로 자라났습니다.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가 또다시 언급된 만큼 원격 강의 체계는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한테 바둑을 배우게 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북한에서는 서너 살 정도의 어린이에게도 바둑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격 형성과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바둑에 푹 빠진 북한 어린이들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의 주일타가소. 서너 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바둑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둑돌을 잡은 손 모양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린이 몇 살이나요? 세산다. 북한에서도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 수단으로 바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수한 지능놀이인 바둑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좋은데 특히 타가소 시기부터 배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동문 이동 주일 타가소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바둑을 배워주고 있는데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알립니다. 이 타가소의 어린이들은 바둑을 배우며 숫자 개념과 덧셈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하나, 두, 셋, 넷, 일곱, 여덟, 다 잡았습니다. 네 독이 하나는 미치네요. 경기 전후로 상대방과 인사를 하고 연장자에게 흰 돌을 두게 하는 바둑 규칙은 예의범절 교육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바둑 교육의 장점 때문에 북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들은 4살인데 유치원에서 배우게 될 가정화를 벌써 타서화했습니다. 여기에는 타가소에서 배운 바둑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바둑을 민족 체육 종목으로 분류하고 보급에 힘쓰고 있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태권도 학원에 바둑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유치원과 소학교에서 바둑 기초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점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하던 비리 행위 적발 업무도 규율조사부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나선 이유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북한 노동당 제7기 정치국 회의. 회의가 끝날 무렵 김 위원장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손짓을 반복했다. 내용은 다름 아닌 평양의대의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평양의대 비위는 무엇이었을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평양의대 간부가 비리 행위로 직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평양의대 간부들의 직위 해제 같은 게 있었는데 이유는 입시 비리가 있었고 또 평양의대 기숙사 신청하느라 주민들한테 모금을 강제 모금을 했다. 그리고 또 매간 매직이 있었다 평양의대. 1948년에 설립돼 북한에선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수련 기관으로 알려진 평양의과대학. 그런 곳에서 일어난 부정부패를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 강하게 질책한 것인데 주목할 점은 이런 부정부패가 비단 평양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 사회 변동 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사회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뇌물이 1위로 꼽혔다. 거의 모든 생애 곳곳에 그런 시기마다 그런 뇌물을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지금 부정부패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 부정부패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일부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북한 명문대 교수와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북한 드라마 교정의 윤리. 표견이가 누구 아들인지 알지요? 예, 그 표정일 강사장 아들이지요. 옳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의리를 봐서도 그래, 어머니 성의를 봐서도 그래, 허 선생이 좀 감해진다고 해서 우리 강좌에서 누가 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이 좋은 학생의 성적을 임의로 올려주거나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교수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북한 사회의 어두운 실상이 반영됐다. 또 다른 드라마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된 아들을 빼내기 위해 뇌물을 쓴 부모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게 여보, 당신이 아무래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오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진 아버지 기태. 결국 트럭에 돼지까지 싣고 건설 현장으로 향한다. 우리 집안의 사내 자식이라고는 그게 통제산인데 내 그래서 저 차에다 두루두루 걷어 싣고 왔는데 자 옆에서들 잘 도와주시오. 국가 건설 현장에도 청탁과 뇌물이 오고 감을 짐작케 하는 장면. 여자 세타가 두 개라. 남자 서가죽 구두가 한 컬레. 구두 한 컬레 가져니는 운동화 두 컬레를 가져지. 아버지. 독점하던 권력의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구조로 분석된다. 공권력이 과잉 행사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의적으로 행사되더라도 전혀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죠.
북한 사회 부정부패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심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차원의 공식 대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에 뛰어들었고 그 사이 상인들과 관리 사이에 검은 거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장마당 가판대를 얻거나 단속을 피할 때는 물론 중국을 통해 들여오는 밀수품에 대해서도 단속 면제를 명분으로 한 뇌물이 오갔다. 월급이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제적 현실이 어려우면 그에 맞게끔 부정부패 현상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보다 이제 확산이 됐고 그때 당시 환경에서 북한 국가와 사회 전반에 대대적으로 확산이 된 그러한 현상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2015년엔 형법까지 개정해 뇌물죄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렸고 2016년엔 당 7차 대회를 통해 부정부패 근절을 다시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뇌물의 먹이사슬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말단부터 최고위층까지 아주 촘촘하게 이 뇌물의 먹이사슬 구조가 뻗쳐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단에서 그거를 근절하겠다고 치면은 이제 그 상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수익들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 8차 당대회 폐막일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한번 단상에 올라 부정부패 억제와 관리를 강조했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으로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최부담 행위와 같은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는 규율조사부라는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당 규율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규율조사부라는 집행부서까지 신설을 했고 당 중앙위원회 지도기관인 검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하부당 조직에 이르기까지 전당적인 기구체계를 이제 새로 정비를 했는데요. 그만큼 부정부패 현상을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지난해 2월 당 핵심 간부였던 리만건을 해임하면서도 드러났다. 당중앙위원회 정책국은 리만건, 박태독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했습니다. 북한이 정치국 회의에서 고위 간부의 해임안을 다루고 이를 공개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 부정부패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일반 주민들의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부정부패 행위를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간부들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 체제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러면 통치자로서는 이게 그 자기의 정치적인 그 대중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나선 김정은 위원장.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경제난 속에서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서울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탈북민을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에 5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최윤 리포터가 이번 주에 이런 인식을 바꾸는 그런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탈북민과 함께 이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정말 오래된 친구 같더라고요. 이 사진전에서 작가가 특별히 담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죠? 네, 북한에 여섯 차례나 다녀온 임종진 사진작가가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찾아서 카메라 렌즈로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웃음이 끊이질 않는 이곳.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한 사진 스튜디오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전시를 위해서 사진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이름의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는 분들인데요. 남북통화문화센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탈북민에 포함한 서울 시민 9명이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그 문구부터 굉장히 와닿았어요. 3월에 있을 전시회를 앞두고 꽤 진지한 모습입니다. 특별한 구성으로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남과 북이라는 어떤 구분을 두어서 보지 않게 되는 이렇게 서로 간에 구분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프로필 사진을 찍은 거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서 이념과 체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이 수많은 사진이 쌓인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갑니다. 탈북 여성에 대한 소설을 쓰던 이 전시회 참가자는 집필 과정에서 나름대로 탈북민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견은 쉽사리 깨지지 않았습니다. 구해줘야 되는 입장,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 관계에서 저마저도 위에서 그곳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참여하게 된 이번 전시회.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자신의 그릇된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는데요. 탈북민이라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기고 나니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옆집, 이웃집, 친구, 이웃집, 남녀로 만날 수 있는 관계인데 그때 생각했던 소설은 너무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간 구애적인 그런 시선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했죠. 서로 일상 속 사진을 찍으며 느꼈던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됐습니다. 한반도 전체 골고루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모여서 뜻이 하나로 잘 모아졌고 한반도에 있는 우리들의 경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사진이 쌓여갈수록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탈북한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지만 마음 안 상하게 도와줘야지 뭐 이런 거에 제가 되게 이제 포커싱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한테 남아 있는 거는 그냥 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번 전시회는 임종진 사진작가가 이끌고 있는데요. 1998년 처음 북한을 다녀온 임 작가. 지금도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본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최소한도 우리들이 조금은 균형적인 시각 아니면 아 우리랑 이렇게 같은 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사진들을 보는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진 기자로 일할 당시 북한을 6차례 방문했던 임종진 작가. 2018년도에는 북한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토대로 사진전을 열었는데요. 그가 못다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담긴 책을 출판했습니다.
임 작가는 직접 눈으로 본 북한 주민들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난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전환시키게 되는 저 이 앞에 놓여진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모습들이 제게 준 어떤 뭉클함들이 있었어요. 이후 임 작가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임 작가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꺼냅니다. 북한의 내 나라 비디오사라고 네. 거기에 김일현 형이라고요. 네. 제가 갈 때마다 늘 안내원으로 함께했던 형님이세요. 아. 방북 때 모든 일정을 계속 그러니까 갈 때마다 찍어주셨는데 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20년 전 비디오 테이프가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살려줍니다. 영상 속 모습들은 북한의 일상을 담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를 위해서 이게 연출되는 모습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 임 작가가 펴낸 책에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부터 결혼을 하고 나이를 먹는 과정까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담겨 있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통일이라는 무거운 담론보다는 평화라는 말을 건네기 위해 딸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도장을 땅땅 찍어서 통일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닿으면서 귀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거든. 이 한 구절에 임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남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가 남북관계 손상 안에서 평범한 이제 시민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화 되어 있지는 않아 이걸 달리 한번 바라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평화를 이루는 마음 의식의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죠. 평범한 일상 속 사진을 통해 남과 북의 차이를 좁혀가는 전시회 참가자들. 이들이 카메라로 본 평화의 메시지가 북녘 땅에까지 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탭댄스를 타프춤이라고 하는데요. 8차 당대회 마지막 기념 공연에서 펼쳐진 타프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